안녕! 오늘은 배워서 남주자 세 번째 시간! 우와! 토로야! 오늘 우리가 배울 건 뭐야? 오늘은 안전을 배워볼 거야. 그러면 우리 안전교육을 배워서 시흥시 시민들한테도 가르쳐주자! 좋은데? 그러면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선생님을 한번 모셔볼까? 하나 둘 셋! 선생님! 어디 있지? 아, 네, 안녕하세요. 헤로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전교육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다고 했는데 빨리 가르쳐 주세요. 네, 여기 어린이 안전 체험관 키즈 세피아는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에 친구들의 안전을 위해서 몸소 체험을 통해 안전 교육을 배워볼 거예요. 오, 몸소 체험? 네. 와, 재밌겠다. 선생님과 안전 교육 배울 준비 됐나요? 네. 네. 준비됐어요. 네, 그럼 다 함께 체험관으로 이동할게요. 이동. 안녕하세요. 재밌겠다. 냥냥냥냥. 여기는 어디예요? 친구들이 온 안전체험관 2층 관제실이라는 곳이에요. 선생님! 네. 근데 여기에 CCTV가 있어요? 이 CCTV는요, 친구들이 살고 있는 곳곳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친구들이 많이 다니는 놀이터나 공원 또는 사람들이 드문 골목골목에 방범용 CCTV를 설치를 했대요. 그러면 이 CCTV가 왜 만들어졌을까요? 위험에 처한 아이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만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친구들이 길을 갔을 때 낯선 사람으로부터 유괴, 납치란 소리 들어봤죠? 네. 너무 무섭잖아요. 카메라가 그 모습을 찍고 있대요. 그러면 여기 우리 기둥 좀 볼까요? 자, 기둥에는 빨간 버튼 보이죠? 헤로토로? 보여요. 네. 이 버튼을 누르면 친구들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답니다. 자, 그럼 우리 이 모습을 어디서 지켜본지 선생님이 보여줄 거예요. 보여요? 안 보이는데요? 없는데? 착한 사람한테 보이는 거 아니었어요? 하나, 둘, 셋!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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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에서 본 것 같아요. 여기가 친구들이 살고 있는 시흥시의 방범용 CCTV 관제실입니다. 진짜 열심히들 하신다. 자, 그럼 우리 헤로토로 중에 여기 있는 비상벨 버튼 눌러볼 건데 해보고 싶은 친구 있어요? 토로요. 토로토로. 경찰관의 호출 중입니다. 저기 토로가 나오고 있어요. 네, 안전체험관 교육 중입니다. 귀엽게 생겼어요. 카메라가 돌면서 친구들이 있는 곳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여기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면 토로한테 몇 분 이내로 올 수 있는 거예요? 네, 경찰관이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고 곧장에서 온다면 저 3분 이내로 도착하지 않을까. 황금 타임이죠? 네, 골든 타임이라고. 골든 타임이네. 네, 방범용 CCTV는 친구들의 안전과 범죄 예방으로 만들어졌대요. 우리가 진짜 위험하고 위급할 때 여기 방금 눌렀던 비상 버튼 눌러서 도움 요청하도록 합니다. 네, 알겠어요. 그런데 친구들, 우리 장난이나 호기심에 누르면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안 돼요. 위험하고 위급할 때 누른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기억할게요. 네. 자, 친구들, 우리 지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지진이 뭔지 알고 있는 친구 손들어 볼까요? 저요. 네. 땅이 흔들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지진은 친구가 살고 있는 이 땅 깊숙한 곳엔 엄청난 에너지가 흘러요. 이 에너지가 흐르다가 부딪히기도 하고 땅을 뚫고 폭발하기도 한답니다. 그럼 친구가 서 있는 이 땅이 흔들리고 땅 위에 있는 건물들도 흔들리면서 건물에 있는 물건들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어디를 보호할까요? 머리를 보호해야 돼요. 자, 선생님, 머리를 보호할 건데 어떤 물건으로 보호하면 머리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 방석이나 그런 게 좋아요. 좋습니다. 선생님, 이 방석으로 소중하고 이쁜 머리를 감싸줄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어디 아래로 대피를 해야 되죠? 탁자. 책상 아래요. 책상, 탁자, 단단한 가구 밑으로 몸을 숨겨야 되는데 자, 엉덩이 바닥에 붙이고 소중한 머리는 방석으로 보호해 줄 거고요. 한 손으로는 식탁 다리를 꼭 잡아줄 거예요. 그래야지 몸이 흔들릴 때 옆에 있는 친구랑 부딪히지 않고 바닥으로 넘어지지도 않습니다. 네. 자, 엄마 아빠랑 이렇게 즐겁게 음악회를 보고 있는 상황이겠죠? 너무 멋있어. 지진이 발생했어요! 지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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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친구 헤로토로 일어나 볼게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할까요? 머리, 소중한 머리 보호해 볼게요! 자! 머리가 커서 보호가 안 돼요! 어머! 자,
나 머리 보호해야 돼요. 손에도 보호할게요. 어머 어머 손에 머리가 크니까 두 개씩 해야 되겠어요. 헤로토로 이제 지진이 멈췄어요. 이렇게 지진이 나면 지진이 완전히 멈춘 후에 밖으로 향하는 겁니다. 예. 자 선생님이 열어둔 문으로 갈게요. 따라오세요. 선생님 다리가 너무 떨려서 못 가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침착성을 잃으면 안 됩니다. 빨리 오세요. 침착해라. 아, 무서워. 침착해라 토로. 이 소리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발신기함은 사람들에게 불이 난 걸 알려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헤로토로 불이 났으면 건물에 있어야 될까요? 나가야 될까요? 도망쳐야 돼요. 맞아요. 발신기함의 경종 소리는 불이 난 걸 알려주는 것이니 짜장면을 먹더라도 멈추고. 그건 안 되는데. 헤로는 짜장면이 더 중요한가 봐요. 맞아요. 그건 안 돼요. 그래서 머리가 커요. 네, 네, 짜장면 좋더라도 짜장면 먹지 말고 재빨리 밖으로 탈출하세요. 네. 네. 자, 그런 소화기 사용 방법을 알아야지 불이 날 때 끌 수가 있겠죠. 맞아요. 자, 헤로토로 여기 소화기 볼까요? 네. 자, 헤로토로 소화기 사용 방법 알아볼게요. 네. 자, 앞에는 소화기 바라보세요. 네. 소화기는 안전핀이 있어요. 열쇠처럼 생겼기 때문에 안전핀을 먼저 뽑아야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안전핀 힘껏 뽑아볼게요. 안전핀 뽑아! 그렇죠. 길게 생긴 노즐 호스를 잡습니다. 이렇게 호스를 잡았다면 앞에 있는 손잡이를 힘껏 눌러준다면 불을 끌 수가 있어요. 불이야! 이런 식으로 끄면 되겠죠? 불 껐어요, 선생님! 네, 잘했습니다. 친구들, 우리가 엘리베이터 이용을 많이 하죠. 그런데 갑자기 불이 꺼지고 멈췄을 때 도움 요청하는 방법을 배워볼 거예요. 자, 우리가 고장이 나면 제일 먼저 노란색 종 모양의 비상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자, 우리가 고장이 나면 제일 먼저 노란색 종 모양의 비상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자, 비상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엘리베이터를 관제하시는 분이 무슨 일이냐고 거기가 어디냐고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승강기 번호를 대나요? 네, 맞습니다. 자, 비상 버튼 위쪽에는 승강기 번호가 적혀져 있죠. 여기 써진 승강기 번호를 알려줘야 됩니다. 자, 선생님 같이 읽어볼게요. 1, 2, 3, 4, 5, 6, 7. 자, 여기 보인 숫자는 엘리베이터의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 승강기 번호는 친구들이 타는 엘리베이터마다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달라요. 달라요. 엘리베이터의 위치가 다르듯이 승강기 번호도 다르답니다. 네. 자, 2층에서 1층 가고 있는데 갑자기 고장이 날 거예요. 자, 1층 버튼 눌렀습니다. 내려갑니다. 오! 선생님, 무서워요. 꼭 잡자. 어떡해. 빨리 벨 좀 눌러봐. 에이, 알았어. 자, 자, 자. 아, 저희 갇혔어요. 살려주세요. 네, 그럼 비상 버튼 위에 있는 승강기 번호를 불러주세요. 1, 2, 3, 4, 5, 6, 7.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이렇게 침착하게 기다리고 있으면 문이 열릴 겁니다. 침착! 네. 침착! 문이 열렸어요. 탈출! 아, 탈출했어! 와, 진짜 안전교육 없었으면 우리 다 죽었어.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엘리베이터 탈 때 조심하자. 그래, 우리 최대한 계단 이동해보자. 그래! 자, 친구들 여기는 태풍 안전 체험하는 곳이에요. 자, 선생님이랑 지금 태풍만 들어가 볼 건데 들어가서 한 바퀴 돌고 다시 나올게요. 해로는 날씬해서 날아갈 것 같은데. 거짓말하지 마, 너 짜장면 곱빼기 먹었잖아. 실제 태풍 세기는 이것보다 더 커다란 바람이에요.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안 돼요. 집에서 뉴스 꼭 듣고 태풍이 지나가면 바깥으로 나가는 겁니다. 네. 약속. 약속. 자, 헤로토로 여기는 해양 안전 체험이에요. 물놀이 할 때 준비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운동. 운동 맞아요. 준비 운동이래요. 준비 운동 왜 해야 될까요?
심장마비가 안 오기 위해서예요. 다음 다리에 경련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가운 물속에 들어가면 우리 헤로토로가 얘기한 것처럼 심장도 멎을 수가 있고요. 팔다리 근육들이 뭉치면서 쥐가 날 수가 있대요. 그래서 반드시 물놀이 전에는 준비 운동을 해야 한답니다. 네. 네. 마음껏 준비 운동 해볼게요. 시작! 자, 이렇게 준비 운동을 한 다음에 구명조끼를 입어야 되겠죠. 네. 선생님이랑 배를 타고 배가 갑자기 침몰했을 때, 물에 빠졌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아볼 겁니다.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네. 그럼 배 위로 고고! 갑시다. 해적왕이 될 거야. 우리가 탄 배가 갑자기 커다란 배랑 부딪히면서 물속에 가라앉고 있대요. 우리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나요? 탈출해야 돼요. 그렇죠. 탈출하기 전에 재빨리 구명조끼를 찾아 입어야 합니다. 헤로토로 입었나요? 네. 그러면 여기 아래는 기울고 있는 낮은 곳이고 위쪽은 높은 곳이에요. 우리 어디로 올라갈까요? 높은 곳으로 이동해 볼게요. 뒤로 뒤로. 큰 소리로 도와주세요 외쳐볼게요. 시작. 항미 도와주세요. 항미 잭. 타고 있던 배는 점점 물속에 가라앉고 있네요. 어떡해요. 어떡하죠? 점프할게요. 그렇죠. 침착하게 한 손은 코를 막아봅니다. 반대손은 구명조끼 벗겨지지 않게 꽉 잡습니다. 다리는 모을게요. 배에서 최대한 멀리 점프합니다. 하나, 둘, 셋, 점프! 헤로토로, 이렇게 우리가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로 풍덩 뛰어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헤로토로 떨어져 있으면 되나요? 같이 붙어 있어야 돼요. 안 돼요. 따뜻하게 서로 안아주는 거예요. 헤로 잘 알고 있죠? 네. 선생님, 저는 바다에서 살았기 때문에 저만 믿으면 돼요. 나 좀 살려줘. 누나만 믿어. 도로야, 일로 와. 에. 자, 헤로토로, 오늘 키즈세피아 안전교육 어땠나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키즈세피아는 친구들의 안전을 위해서 항상 준비된 곳입니다. 반복적인 건 습관이 형성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많이 와서 반복적으로 체험을 한다면 습관이 돼서 위험한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나요? 네, 습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배워서 남주자 세 번째 시간 끝! 키즈세피아로 고고! 고고! 저기 석영이 보이니? 보여. 기분이 어때? 짜릿해.